네, 마켓 이슈에 따른 시장 대응 전략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룡 부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전략 들어볼까요? 네, 금일 시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의 시장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최근에까지의 과정들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것들이 미래에 미칠 영향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인플레이션은 그야말로 화폐적 현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는데요. 과연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첫 번째로는 2008년 리만 사태를 일으키면서 폭락하면서 구멍이 뻥하게 뚫린 그 자산의 구멍 속으로 그 현금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추가되어졌는데요. 그 돈들은 과연 어디에 갔을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이렇습니다. 그 돈들이 생산과 제조에 쓰인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통화시장 속에서만 돌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주식, 소위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비제조업, 비산업재 쪽으로 들어간 것이죠. 2차 산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벗어난 경제 영역 속에 그 돈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즉 레버리지와 차입으로 대변되어지는 그런 금융사업에 들어가서 그 금융사업의 사이즈를 더 키웠고 그것이 지금의 상황으로 온 것이다. 그러니까 최근의 상황은 금융산업의 재기후성이 발생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금융산업이 금융산업을 더 키우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금융에 의한 금융을 향한 사업들이 사이즈가 커진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는 그런 금융의 상황이 사이즈가 커진 상황에서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냐. 이것은 달러와의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달러와의 흐름은 보통 16년을 주기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8년은 강세, 8년은 약세를 주기적으로 패턴 반복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 패턴이 이번에도 맞는다면 2017년을 기점으로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는 상황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 그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확연하고 강화되는 흐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부터 시작된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점차적으로 신흥국까지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인데 그 기축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먼저 그 기축을 주로 쓰는 선진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신흥국으로까지 화폐 인플레이션 과정들이 전이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쯤 이것들이 본격화될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9월달을 그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연준에서 자산 축소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바로 그 시점을 지금 현재로는 9월쯤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산 축소를 시작하게 되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면 이거 별거 없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달러 약세를 시장이 반영하게 되는 인플레이션의 화폐적 현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이 한국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건데 아시다시피 달러 약세는 한국 주식시장하고의 연계성을 따져보면 한국 시장의 강세로 작용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무역 과 경상이 계속적으로 지금 흑자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통화는 강세 요인을 보유한 국가가 한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금리가 낮습니다만 그리고 달러 약세가 진행되어진 과거의 흐름들을 감안을 해보면 달러 약세 기간 동안에 코스피는 그냥 강세가 아니고 미국 시장보다도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화 지수와 코스피의 상대 강도 지수를 연결을 해보면 상관관계가 0.8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9월 이후로 본격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시작이 된다면 한국 주식시장은 달러화 약세에 의한 강세 흐름들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실적의 상황들까지 감안을 해보면 한국 시장 이번 그 조정 기간이 매우 좋은 찬스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한국 지금 코스피 밴드를 좀 올려야 된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익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2000포인트 정도 수준에 있었던 이익 수준이 지금 2350포인트 수준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될 정도로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그
인플레이션 상황과 그리고 실적의 향상된 부분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될 것이 3분기 이후의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분기의 조정이 시간의 조정이든 가격의 조정이든 그런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리밸런싱의 찬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IT 주식에 집중하셨던 분들이라면 IT 주식들도 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경기 민감주도나 이런 쪽으로 리밸런싱을 한번 검토해보는 좋은 기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지금까지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